새로운 한 주가 밝았죠. 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슈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이지원의 크로스체크 시작해보겠습니다. ISN 이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주 리뷰를 한번 좀 해보고 이번 주 투자 전략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는 개인적으로는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등급 강등이라는 건 사실 계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개인적으로는 좀 나온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뭐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슈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떤가요? 일단 이제 대부분의 월가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전에 이제 2011년도와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듯 같은 듯 좀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같은 부분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원인 자체는 원인은 좀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재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채무 부담 그리고 특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벼랑 끝에서 타결되는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JP모건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 왜 시점이 지금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던 날짜가 6월 2일이었고 6월 5일에 바로 S&P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예. 8월 2일이죠. 8월 2일, 8월 5일이기 때문에 3일 만에 강등을 했는데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 2일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피치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고 과연 이제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계기는 분명히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고 예. 봤을 때 2011년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대다수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에서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까라는 부분은 조정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추세 전환까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나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소나기는 뭘 한번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오기는 오겠지만 추세 전환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주셨으니까 한결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뭐 가벼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낙폭이 좀 컸던 것도 부담이고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이 영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부분이 2011년도인데 그쵸? 그때는 예. S&P 기준일 때 거의 한 1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폭락은 아니지만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2011년도 8월달을 좀 살펴보면 그때가 우리가 조정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격이 빠진 거는 그 발표됐던 이후에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두 달간은 기간 조정의 양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원인은 비슷하지만 그 국면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이 그리스, 그렉시트 그리고 피그 문제가 나왔던 상당히 유럽이 위기 상황에 휩쓸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의 뭐 국가 부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럽권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달러가 인덱스가 한 8% 오른다거나 혹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락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국면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양적 완화가 금융위기에 진행되어 오는 거의 끝머리 국면이라면 아직까지 긴축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지금은 지금 거의 이제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경기 국면에서 경기 침체가 적어도 2분기 내에 3분기 정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고용지표나 대부분의 경기 관련 지표가 생각보다는 탄탄하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까지 갈 부분을 유심히 본다면 지금은 안전자산의 선호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이제 국채금리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게요. 결국은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미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반영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2011년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피그스 사태가 지금은 뭐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는 금리를 많이 보잖아요. 그 금리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FOMC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가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단기 급등을 했다가 바로 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변동성 국면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금리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고용 지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8만 7천 건. 근데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 쪽에서 조금 기대치가 맞춰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7월 비농업부 예상보다는 좀 하회했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는데 사실 뭐 이 수치도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반면에 또 실업률이 3.5%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걸 감안하면 여전히 고용은 탄탄한 수준이다라고 그쵸.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난번 이제 FOMC 그 연설에서 파월이 주장이 그 말씀했던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좀 일시적으로 나빠지고 혹은 고용이 완화되더라도 우리가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리세션이 오더라도 마일드한 부분이냐 혹은 최근에 파월이 강조했던 노랜딩과 가까운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지금 정도의 실업률은 사실 예상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아주 시비하게 리세션이 강하게 올 때는 실업률이 6%대까지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아직도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마일드 리세션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뭐 고용 지표는 여전히 계속 탄탄하다. 다만 이제 이 고용 지표가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 9월 달에 다시 25BP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기술주들은 조금 더 그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증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흐름에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물가를 또 좀 자극을 할까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9월에 또 금리 인상을 또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우리가 원하는 골디락스 경기 안정적으로 가는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로 금요일에 조금 빠진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어쩌면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실적 시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애플 주가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반대로 아마존은 8% 급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적 시즌 지금까지 좀 리뷰 한번 해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실적이 추정치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경기와 관련된 논란에서 실제로 경기 침체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실적은 괜찮았고 추정치보다 한 6.9% 정도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보다도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이 한 1.5% 정도 늘어났는데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황행 흑자에서 혹은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력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 주가를 이끌어 크게 증시를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당위성이 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3분기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부분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단순하게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그렇군요. 좀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3분기 EPS 가이던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게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 캐펙스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적 지출은
경기가 거의 막바지 국면에서 바닥권을 형성할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 이걸 좀 본다면 이번에 캐펙스가 늘어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아마도 2분기 실적 바닥론에 아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캐펙스가 늘어났던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망 재편 이 부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전지 뭐 모든 IT 섹터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받쳐줬고요. 또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나머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캐펙스가 늘어나는 하나의 근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향후 경기 침체 정도를 판단할 때 2분기 바닥권으로서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도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향후 3분기 EPS 가이던스 상향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좀 당위성을 부여해줬던 2분기 실적이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셨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 공급망, 인프라, AI 이쪽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기대는 했었는데 그걸 숫자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2분기 실적 시즌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정말로 이제는 바닥을 찍었기를 기대할 수 있는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리고 지금의 어떤 조정이 정말 단기적으로 끝나고 또 계속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 쪽으로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전략이랑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마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AI의 예.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올 겁니다. 예. 특히 그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대부분 이제 AI 반도체 가운데 수출했던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HBM 반도체가 DRAM 전체 매출에서 8%에서 20%로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실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던 부분은 우리가 이 1년의 국면을 좀 본다면은 나스닥이 특별 리밸런싱을 했고 금리 인상 25bp를 추가로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악재가 연이어 물려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었죠. 만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일련의 사태가 없이 그대로 오버슈팅으로 가버렸다면 오히려 주가는 하반기에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점에서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이런 국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소나기를 좀 피했다가 오히려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빅테크 기업들을 조정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하반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고 특히 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나왔던 안돌렐리는 우리가 이전의 사례를 보면 순환매보다는 IT 섹터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 반복해서 계속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이번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빅테크 기업들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주가의 당위성이라는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조정을 활용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정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20일대 23일쯤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